자, 항상 주식은 저는 안전한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요. 그만큼 수익을 지키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수익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주말에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뉴스였습니다. 사실 이제 3월 달에 자산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이 빗나가 버렸죠. 회의가 이루어졌었지만 저는 그 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자산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4월 달로 연기가 돼 버렸고, 대신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회의가 좀더 일찍 열림으로써 연기금에 대한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오늘 발표도 있었는데요. 연기금이 그만큼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연기금이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그 부분은 또 달리 봐야겠죠. 그 중요한 부분 자체를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국민연금이 주식 허용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뉴스인데요. 뉴스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 매도에 대한 물량을 크게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오늘 시장에서도 국민연금이 그렇게 큰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부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매도는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 리밸런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뭐 20조가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연기금이 사실상 공공의 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였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뉴스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국민연금의 주식 국내 주식 투자 허용 범위가 1%포인트 넓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넓어진 거는 사실 아니에요. 1%에 대한 허용 어치를 허용 범위를 좀더 늘리겠다는 얘기고, 자, 거기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열어가지고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대한 포인트로 플러스 1%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 그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안에 있던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최근 4개월 연속 허용 범위 상단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 이같이 조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래 이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은요, 16.8%에서 3포인트를 더한 19.8%까지 허용되는데, 그전에는 16.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18.8%까지는 허용됐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은 19.8%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물량은 큰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런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회의에 대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바꾼 적이 없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결정들이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포인트는 1500에서 2000포인트고,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3000포인트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과거에 대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은 사위 우리가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통탄할 따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바뀌면서 1%, 사실 이게 1%가 큰건 아닙니다. 그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참, 정말 이거 하면서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그 정도 일단은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연금이, 국민연금이 어디를 그러면 연기금은 많은 투자를 할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일단은 한달 동안에 대한 연기금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 한달 동안 코스피에서 매수를 많이 했던 상위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1개월 동안에 대한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에 대한 매수고요.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일단 현대제철에 대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아, 그 LG 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 KCC,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건설, 금호석유, KT, SK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금이 어떤 매수를 하는지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따지고 놓고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했던 부분이었고, 자,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PBR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현대제철, 제철이라든지 또는 포숙 같은 경우에 저 PBR 관련지였다, 그죠? 그러니까 저 PBR 관련된 부분으로 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이슈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포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에도 매수 들어갔었고, 현대건설도 저 PBR 관련으로 좀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화학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었죠. 왜냐하면 LG화학들 보시더라도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에 대한 이슈보다는 기업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지 않냐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같이 한번 보더라도, 자, 일단은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에 대한 부분에서 연기금이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매수를 보였었느냐. LNF가 첫 번째고요. 자,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최근 꾸준한 신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자, 녹십자, 랩셀, 최근 낙폭이 좀 컸던 종목, 그리고 원익 IPS, 반도체, ST팜, 최근에 mRNA 관련해서 요것도 낙폭이 컸죠. 신고가를 가다가 좀 많이 빠지면서 녹십자, 랩셀하고 ST팜은 비슷한 흐름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었고, 자, 솔브레인에 대한 매수, 그리고 서진시스템, 상강MNT, 콘마이, BNH, 그 유니셈, 에이스토리, 이오테크닉스, 오니큐엔시 순으로 보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투자 증설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반도체 관련돼서 했다는 것은 연기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다. 그리고 지금 매수에 대한 밴드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보더라도 어느 한 업종에 대해서 치우치기보다는 골고루 분산적인 부분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항상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그렇고 항상 두 개 내지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딘가에 치중돼 가지고 그 핵심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신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산가치가 저렴한 종목군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총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개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취한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한 분야, 한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최근에 많은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또 불러일으켰던 것이 우리가 PER이라는 부분도 많이 보는데요. PER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약 8배에서 10배 구간에 해당했을 때 가장 많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PB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PBR이랑 주당 청산가치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PBR 밴드는 1배보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된다는 부분 자체도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코스피에 대한 저 PBR에 대한 구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는 0.71배까지 청산 가치가 하락을 해 버렸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은 0.75배까지 하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자, 1배를 기준으로 1배 밑으로 내려갔다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청산을 할 때 1년이 채 안 걸린다는 그 가치 자체가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한번 내려왔을 때 바닥 권역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을 때 매수를 유입해서 들러 올렸던 추종 세력이 바로 연기금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락을 할 때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은 개인 투자자였고요. 바닥을 다지고 넘어올 때 많은 매수를 보여줬던 것은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가 철강 업종들, 포스코라든지 또는 현대제철 또는 건설주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유입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철강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PBR을 같이 보더라도, 자, 3월 달에 0.4배 밑으로 하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직접적인 차트로 보시면요. 우선 포스코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현재는 이제 324,000원까지 가격이 꽤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역부터 133,000원까지 빠졌던 것이 지금 현재 324,000원까지 올라왔고, 대신에 우리가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PBR 밴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0.61배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렴한 가격 단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13만원까지 빠졌을 때는 0.3배 가까이 됐었거든요.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아직 0.4배 정도 수준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빠졌을 때 2만원, 2만2천원 가격대 부근에 얼마 0.23배 정도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현재 PBR 밴드가 0.78배. 자, 그리고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PBR 밴드 0.88배. 자, 그리고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PBR 밴드 1.02배입니다. 자, 상당히 이 저렴한 가격대에 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빠졌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였거든요. 그 정도로 현재는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자, 기간 매수가 상당 부분 바닥권역부터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부터 잡아서 올렸던 것은, 자, 기간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는 이 기간이 바로 연기금이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바닥권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누구였어요?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지만 결국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런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방금까지도 보셨는데, 그럼 이런 저 PBR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우리가 종목 분석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여기에 위에 보시면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찍고 여기에 어디 나왔나? 아, 랭킹 분석입니다. 랭킹 분석. 아, 착각했습니다. 랭킹 분석을 찍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표별 순위를 눌러봅니다. 그냥 쭉 나오는데요. 여기 전체라고 표시를 하고, 자, 여기 연결 실적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자, 쭉 뜨죠. 여기에서 PBR을 클릭을 하면, 자, 그냥 PBR 밴드에서 저렴한 종목군들이 나와요. 그러나 최근에 금융주들이 또 PBR 밴드로 상당히 저렴한 것을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고, 자, 어딨냐. 자, 유가증권 시장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체크해 놓고 보면, 자, PBR 밴드로 다시 설정을 해서 보시면요. 자, 우성 사례도 보이고 휴스티 보이고요. 하나생명, 뭐 동양생명 같은 요즘 금융주들도 많이 반등 나오는데 그런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고, 그리고 아직 철강, 기계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DB금융투자, DGB금융지주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전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철강이나 기계업종 또는 화 이런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봤던 뭐 하나생명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PBR 밴드로 한번 따져서 같이 한번 본다면 0.2배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뭐 DGB 금융지주 0.28배, 그죠? KB금융 0.5배. 아직까지는 이런 기관에 대한 매수유입, 그 중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유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봤던 우리가 지금 철강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PBR 밴드 0.4배 밑으로 내려갔을 때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쏠렸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저렴한 저 PBR 밴드 관련한 종목군들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실적 시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대응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주식은 저는 안전한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요. 그만큼 수익을 지키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수익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